빨대 고친 거 있죠? 아 이게 내 거구나. 언제 바꿔치기 한 거야?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전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내 사랑의 첫 곡 오늘 나는 피해졌네. 머리 귀여워. 갈까요? 예.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옵니다. 네 저도 들어옵니다. 네 들어옵니다. 청취자들이 듣는 커밍아웃 하기? 예 들어옵니다. 와우. 예 들어옵니다. 자 저기 찢었는데 리미터 거는 거 없어 여기? 여기 리미터가 없고요. 그냥 어? 리미터도 하시네요? 아니 껄림이 그런 거 아시는 분이셨구나. 네, 진짜 이거보다 100배쯤 좋은 녹음실에서 더빙해. 아 성우세요? 아니 성우일리가 있겠어. 더빙할 때 물 떠다주는 사람 있잖아. 어. 저기 얘기해보세요. 나? 네. 아, 나 진짜 얘기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죠. 빡가능? 아, 나 귀가 이렇게 애무를 해주세요. 간질간질하게. 아, 저분 근데 누구야? 누구신데 앉아있는 거야? 카페 계신 분이라고? 카페 요원. 성함이? 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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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분이신가 봐? 스미마세. 오 마이 갓. 오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니까. 저 봤어요. 그만 봐 이제. 문자로 보내주세요. SOD인가요? 어? SOD 무디즈 아니야? 그쵸? 무디즈 아, 무디즈 아, SOD 예, 예. 무디즈 어디? 어태커 아니 마이 와이프 아니야? 마이 와이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 다시 시작하자 합시다. 본 방송에 비하면 마사오는 차라리 순결합니다. 미성년자 분들은 청취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벙커원 동료들에게 부끄러운 방송. 회사 동료들이 눈치챌까 겁나는 방송. 청취자들이 듣는다고 커밍아웃하기 쪽팔린 방송. 남친이 알면 죽이러 오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우후.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빡가능입니다. 네. 가거걸의 썸네일. 아. 싱크로율이 제가 두 번째로 비슷하죠? 아... 네. 나폴레옹.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그럴걸입니다. 야 이 개새끼! 내가 씨발 늙어버린 소년 오기만 해봐 이 새끼라가.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다는데 어. 사진을 어떻게 구했길래 그걸 포샵으로 했어요? 구글에 치면 사진 있어. 아, 똑같아. 아, 똑같아 사진. 그거 떠다 쓴 거지 뭐. 네. 어. 자, 내 사전에 불가능이는 없다의 주인공 나폴레옹과 달리 네. 내 통장 잔고에는 20원도 없다. 예, 빡가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자,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해주는 남자. 빡가능에게 다시 총각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해주는 남자. 껄림에게 네. 20대 애인이 생기는 일보다 차라리 세상에 종말이 빠를 거라고 말해주는 남자. 좋아요. 박세롬에게 네가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도 우리 셋 중에 누구도 닮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주는 남자. 존나 존나. 여기서 골라 여기서. 없다면 사귀나? 원하면 네. 내가 받아줄게. 네 거의 없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불행하게도 네. 가업거래 앵무새가 되어버린 여자. 지금 욕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욕해도 돼 그냥. 욕해. 박세롬이도 네. 네. 여기 그러니까 우리 PD 안 붙이기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박세롬이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아 목소리 봐줘. 이거 짧아? 말하지 말라고 누가 목소리만 들어도 네. 기분 나쁘다고 하셔서. 아 그래요. 근데 목소리만 듣고도 하악하악 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브락사스님인가요? 네. 아니, 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자, 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그럴 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녹음이 늦었어요. 네, 만우절이야 또. 그렇죠. 아 아직 우리가 네. 스케줄 조정을 잘 못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그렇죠. 녹음하고 금요일 날 런칭하는 나가는 걸로. 근데 좀 불안한 게 저희가
누가 불안해? 직업들이 다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예. 백수들이 아니에요. 업다님이랑 제가 예. 수요일 날은 일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매주 이렇게 정확하게 뭐 영진공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저희가 방송일을 그렇죠. 맞춰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진공은 누가 한명 빵꾸가 나더라도 채워주죠. 부르면 기쁜 마음으로 와요. 아, 그래. 여기 부르면 누가 오겠냐고. 안 와 씨. 나를 뭘로 보고 씨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씨발 이럴 거 아니야. 네 그래요. 그래서 게스트가 없는 방송. 게스트 불가능한 방송. 네. 광고가 없는 방송. 어, 청청지대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소문이 날 수 없는 방송. 아, 예 그렇습니다. 광고라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아, 가능한 게 거의 네. 없을 거리입니다. 자, 우리 잡소리 그만하고 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병신여 입주의 병신여가 예. 오거든요. 그렇죠. 정신의 전당. 정신의 전당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예, 거의 없답니다. 이거 제가 이름을 정했거든요. 예. 이번 주에 뒤치기라고 아, 네. 네, 했는데 뒤치기가 뭐 방송의 뒤치기가 뭡니까? 그래. 아, 왜 가수 중에도 아니 2주의 후배이라고 하세요. 어? 아 근데 후배가 낫지. 예. 그 후배위 중에 예. 내가 이번에 그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예. 보통 여자가 이렇게 땅을 짚잖아. 네. 땅을 짚지 않고 네. 여자의 팔을 잡아주잖아. 예. 아, 괜찮아요 그거. 도전해 보세요. 아 그거 여자분이 허리가 좀 세야지 그런 거 되지 않나? 허리 근력이 좀 있어야 돼. 허리 근력 있으셔야 돼. 몸이 U자를 꺾이죠 이렇게 활처럼. 예. 아니 그렇게 안 꺾여. 아, 그렇게 안 꺾여. 네. 되게 의외로 자연스러운 자세. 인간의 팔이 생각보다 길다. 야 그래요. 방청으로 오신 분이 벌써 고개를 떨구고 계세요? 소개도 안 했는데 네. 나가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우리는 우리 방송은 왜 이렇게 예. 불쑥불쑥 들어온 사람이 많은 거죠? 네? 저희는 게스트는 없지만 들어온 네. 사람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여자분이라서 그냥 들어오게 하긴 했는데 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카페팀의 새로운 매니저 오마담이에요. 아 오마담. 오마담. 아까 그 악기상이라고. 네. 네. 오악기인가 보죠. 오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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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함마가 오빠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다. 아 이분이 작년까지 SOD 전속이었다가 풀리면서 이번에 카페팀에 프리랜서로. 프리랜서. 목 풀리나요? 아, 야, 그만해야겠다. 아, 진짜. 아, 저기 죄송해요. 와, 진짜.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원래 그런 새끼죠. 진짜 이런 사람 아니야. 원래 저런 놈인데. 제가 원래 젠틀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럴 걸린 때문에 그래.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박세롬이가 나한테 그런 거야. 제가 걸림 제가 트위터를 하는데 트위터 아는 분이 개조씨들 모여 있는 방송에서 그래요. 아, 뭐 여러모로 근데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는 박세롬이를 부르지 않았어. 아 그럼 지발로 예, 불렀어요.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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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주시고요. 앵무새로 불렀는데 불사조가 됐다. 피니스가 됐어요. 자, 지난주 게시판 네. 병신력 어워드 2주의 네. 뒤치기. 그렇습니다. 후배 시작해 주시죠. 네. 아 제가 이름을 뭘로 할까? 팔을 잡아라. 아 근데 우리가 껄림이 좋아하는 자세 같은 거 알아야 돼요? 네. 듣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아니 나 해보고 싶어 한번. 본인이 한번 안 해보신 거예요? 누구한테 어택을 당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 제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앞이라 내가 뒤라고 아, 한쪽으로 팔 잡고 한쪽으로 머리 끄댕이를 잡히고 아 그렇죠 저 웃음소리를 하시면서 아 이건 아니다 아무리 태국에 가도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가 네 190 대시는 그 거구의 남자분을 그래요 팔이 기시긴 해요 저를 뒤에서 네. 잡아주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막 가는구나. 아니 이거 점점 날이 갈수록 방송의 수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빨리 가자. 네. 네,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근데? 네. 아 제가 이름을 뭘로 할까 하는데 배치기 네.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배치기 뒤닦는 건 똥 닦는 거니까 뒤닦기는 좀 너무 더럽고 뒤치기가 좋겠다. 아, 이렇게 해서 2주에 뒤치기로 정했습니다. 뭐 음란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요. 저희가 네. 하는 건 정상인가요? 당신은 수간이지 수간. 예, 2주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고요. 저희를 향한 이런 뜨거운 관심에 저희는 더욱더 가열찬 병신짓으로 인생 별거 없어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암 예방 그리고 뽕 복용 효과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노르님께서 야 이분은 이분은 철학자야. 아 그렇지. 아 게임을 하면 정자가 죽고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 야. 정자가 줄고 죽음에 이른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요? 걔도 야동이. 야 정말 진짜 뭐 어디 상 주는 사람이 없어서 상은 못 받으시겠지만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올고 등 이런 한결 같은 방대한 지식에 저희가 정말 감탄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저번 파일럿 때 얘기했던 그 아이 건강 국민연대 네. 사무처장님은 이
성진국의 자위 메소드를 이미 체험을 하신 거야 이분은. 자기 정자가 죽는 걸 목격을 하신 거지. 제가 창피한 얘기인데 한 5년 전에 딴지에 딸딸 메소드라는 딸딸 그렇죠. 메소드 그거를 누군가 썼죠. 제가 썼네요. 그래서 예. 절인손 이용법. 절인손 이용. 컵라면 이용법. 묶어야 되나요? 줄 같은 걸로 묶어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이 엉덩이에 왼손을 깔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앉아 있으면 남의 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남의 손 효과가 나오죠. 거기다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 매니큐어를 칠하세요. 남의 손처럼. 그리고 피를 안 통해서 하얘지잖아. 그거를 다리 사이에 넣어서 해. 그러면 안 보이잖아. 내가 한 것 같지 안 느껴진단 말이야. 야, 넌 그게 되니? 나 안 되는데. 되지 않나? 아, 그래요. 그리고 그립감이 달라지잖아요. 뒤로 하면.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뒤치기 좋아하세요? 한 2만 통 정도 받았는데 남성용 그 자위법만 쓰다 보니까 네. 여성용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프랭크 소세지 하나를 네. 전자레인지 돌린다. 그리고 2분간 돌린 다음에 식기절에 삽입한다라고 썼다가 그 여자의 질이 그렇게 되면은 되게 위험하대요. 그 세균이 금방 번식하고 음식물인데 그게 절대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음식물일 때는 랩을 씌워서 하는 게 낫다. 랩을 꼭 씌워주시고. 콘돔 끼우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똑바로 쳐다보시네. 이 방송 이상한 게 다섯 명이 앉아있잖아. 서로 얼굴을 아무도 안 봐. 다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 아까부터 껄리면 아이패드만 쳐다보고 있고. 아, 자꾸 새로미가 쳐다보니까 끈적하게.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갑시다. 예. 아, 참 대단합니다 정말. 아,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저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자분을 하나 앉혀놓고 우리가 이런 더러운 얘기를 하는 게 성희롱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내지 않는 걸로. 그래요. 네. 저 새끼 고소 당해봐야 되죠. 잘 아는 법무사 없으면 내가 소식해드릴게요. 네. 네. 걔가 고소 찰지게 잘 때립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건강 국민연대 사무처장님은 이런 그 성진국의 자위 메소드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다. 기왕이면 토론회까지 그 기계 들고 나오셔가지고 직접 시연딸 같은 거 하시면서 네. 설명을 하셨으면 네. 한 번에 알아들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민호르님께는 지금 드릴 선물이 없으니까 박세로미앙의 파이팅 1회 사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파이팅 1회 사용권? 뭐 맞짱 뜨는 건가요? 어디서 맞짝 뜨나요? 네, 찾아오세요. 아, 찾아오시면 싸워드리겠다. 진짜 찾아오면 어떡하려 그래, 민호루님이. 아, 민호루님이 저 일본 다니시느라 바빠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저기 뭐야 스무라 아이리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미즈나레이랑 사진 찍고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바쁘신 분이세요. 분이세요? 네. 박세로미님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민호루님. 민호루님 파이팅. 아, 축하하고 좋으시겠어요. 예? 자, 늙어버린 미소녀님은 빡가능이 불가능한 게 없다고 하길래 혹시나 나폴레옹으로 하셨다면서 조만간에 월차 내고 꼭 방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꼭 뵙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기획자 얼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민호루님이 빡가능 사진으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아주 훌륭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네. 변태 가면 포스터 보셨죠? 와, 그 팬티 들어올려가지고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있잖아. 예. 썼는데도 빡가능 같아. 그러니까 팬티 앞에 공간도 좀 남고 네, 이러는 게 빡가능이더라. 아, 저는 달라요. 그 팬티 얼룩이 있어야 돼요. 아,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키 씨.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뭘 알아. 나 젠틀하잖아. 아, 오해하지 말라고. 너 그냥 멘탈이야, 멘탈. 젠틀이 아니고. 멘틀. 아무튼 이 변태 가면 포스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버린 미소녀님. 아, 그리고 혼자는 도저히 못 듣겠다, 부끄러워서. 아주 커. 아니, 부끄러워 혼자 못 듣겠다? 같이 들으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혼자만 들어야겠다. 아주 컨셉에 충실한 방송이라는 덕담을 남겨주신 붉은 수염님, 그리고 스트라이커 어게인님도 감사합니다. 병신인 건 부끄러운 건데 병신짓을 보면서 웃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그냥 추천하기 부끄러우시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야, 아, 그럴 거리. 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리란 방송 들어봤는데 재밌대. 아, 그래? 한번 들어. 너 들어봐. 안 들어봤냐? 머리 큰 사람? 아니 아니 그럴 걸. 아, 몽골 아, 몽골 족장 얄팍 새끼들. 징기스칸 백이대 후손. 그렇지. 거기 빡가능이라고 존나 변태 같은 새끼가 있어. 진짜 잘생긴 사람? 아니야. 뭘 보고 있는 거야? 젠틀한 부부 같은데. 그거 왜 저 변태 가면 있잖아. 팬티 대가리다 쓴 새끼. 팬티 핀 묻어 있고. 그 새끼. 평소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는 안 들어봤지만 재밌다더라.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광고가 안 붙어서요. 주변에 중소기업 운영하거나 벤처 사업하시는 분 중에 좀 병신 같은 친구 있으면 적극적인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을 우리가 매일 핥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주 헐도록 빨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미스터 DK님은 트랜스 상태에 빠져서 성취를 하셨다는데 저희 때문이 아니에요. 박세롬이 PD 한마디 때문에 트랜스에 빠지셨어요. 우리 DK님. 리믹스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요. 트랜스로.
말 한마디 해주세요, 박세롬이 형. 트랜스로 리믹스 해드릴게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에요. 네. 네. 아, 굳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 저는 뭐 잠들기 전에 뭔가가 폭풍 뭔가가 있었을 것 같지만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 네. 그리고 아 이번 주 최고 병맛 게시판 영광의 사연. 네. 병맛 어워드 1위. 아 1위. 어, 1위. 아 예. 꽤이모 병맛. 예. 1위는 민경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이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하셨어요. 빡가능 PD의 쉐키쉐키 폭달 편집설. 네. 네. 폭달 편집. 예. 아, 편집하면서 네. 아까 그 손 뒤로 돌려가지고. 아, 네네. 네. 네. 제가 유연해요, 제가. 서서 하잖아. 아, 편집. 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야, 놀랍다. 네, CCTV 없는데 우리 사무실에? 아, 그래요. 봤나? 봤어요. 안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가끔. 맨날 서 있잖아.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쓴 게 그거인 거야? 그, 서 있어. 심각하다. 빨대인 줄 알았는데 나는. 어. 아무튼 아 껄림의 부비부비 스카데오설. 네. 네. 그리고 거의 없다 사이코패스설을 제시하셨는데 네. 저희한테 평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방송에서 마음껏 풀어달라는 말씀과 함께 언덕위에 하얀 집 광고가 붙으면 정말 대박일 거다. 아 근데 지금 민경춘님께서 계신 곳이 일산 백병원인지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컨택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2주의 병맛 댓글 상으로 우리 또 박세롬 PD가 야이 병신 한번 외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외쳐주세요. 예, 뭐 다 웃자고 하는 네. 소리니까 열받지 마시고요. 네. 네, 차마 야이 병신은 못하겠답니다. 네. 아, 붉은 수염님이 남겨주신 야동의 민족 동영상 잘 봤습니다. 어. 아 이게 되게 병신 같은데 고퀄이에요. 네. 아, 우리 같다. 거기다가 이 여기에 등장한 여주인공이 쓸데없이 이뻐요. 아. 그것도 우리랑 비슷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걸럭지 노트 3님은 걸럭지 네. 이분 네 어떤 전화 있으신지 알겠네요. 네. 팟캐스트 청취 5년 차에 처음으로 토해봤대요. 아니 내가 저번 주 방송 들어봤는데 우리가 100만 명 토하게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예, 한번 특집으로 나가봐요. 한번 아, 호 특집, 오바이트 특집. 아, 가보죠, 끝도 없이 갈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우리. 아무튼 더러움의 수위를 조금만 낮춰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이게 아, 그 오늘 아침에 자. 그 페이스북 그 네. 가업걸 팬 저 저 예. 페이지에다가 아 그렇죠. 예, 드럼 말씀하셨죠? 이번 칵테일에는 예. 오줌을 섞어 보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만우절이라고 예. 생각을 안 해. 그렇지. 다 믿어. 그렇게 생각하나 보구나. 놀라운 건 그걸 다 믿는다는 거지. 예. 아, 이 새끼들은 어?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다 하는 거야. 그렇지. 심지어 저도 믿었어. 어. 네. 그래요. 저희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네.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니 왜? 뭔 생각했어? 아 같은 똥이라도 왜 사양 고양이 똥 같은 건 아 커피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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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네. 아 진짜 힘들다. 이거 어떻게든 수습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야, 이씨, 내가 말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그 아,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지 우리가. 어. 이 형의 거는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자르자. 네. 안 잘라요? 아, 이 형이 안 잘라. 내 것만 자를 거야. 내 것만 날려버릴 거야. 박세롬이 칼 들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참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네, 박세롬이 너무 이걸 빵빵빵 때려. 어이구, 칼 소리인가요? 칼 소리예요. 칼이 잘 어울리네요. 네. 아, 맥주왕님처럼 더 더럽게 해달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지 야, 모르겠는데 네. 아, 그래도 다행인 건 저에겐 그 비율의 마술사 네. 제조의 1인자 박세롬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편집은 빡가능해야죠. 그렇죠. 씨발 안 될 거야 우린. 네. 네, 이번 창고님은 마사오가 순수하다는 걸 증명한 방송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특히 제가 좋은 목소리와 불손함까지 갖춘 진정한 잉여라고 칭찬. 씨발 이게 칭찬이야 뭐야. 뭐 어쨌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끼. 아, 청취자한테 욕은 못 하겠고 내가 진짜. 진짜 화나셨어. 다음번 인트로는 청취자에게 욕을 하는 방송. 아, 괜찮다. 아, 다음 방송 때 욕해야지. 어쨌건 아브라삭스 님은 중간에 청취 중단하고 거의 없다를 죽이겠다. 사리를 마구 뿜어주셨습니다. 예. 저를 때리시려면 번호표 뽑으셔야 돼요. 지금 한 729번까지 있는데 1번이 저희 엄마고요. 껄림이 한 520번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번호표 바꾸자고 한번 해보시고요. 덕후님은 망한 기획으로 이 정도의 병신력을 뿜어내다니 놀랍다. 신세님은 백분토록 무삭제를 원하셨는데 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까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편집을 빡가능이에요. 예, 제가 합니다. 빡가능조차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집한 건 진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돼요. 방송 없어진 날이에요 그때. 그렇죠. 편집을 올리는 순간. 무편집
보는 충분히 근데 소장 가치는 있죠. 아 그렇죠. 하루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우리한테 평생 삥 뜯을 수 있는 권리죠. 네, 그래요. 그래요. 아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댓글이 있습니다. 치즈 파니니님이 여자분인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 이분 상품 드려야겠다. 아 진짜 야. 드릴 게 없네. 네. 아, 저를 드리면 안 된다. 그게 상품이냐 이씨. 저주지. 자 숫사자 호우님이 파일럿 듣고 기겁하고 더 이상 댓글을 남기지 않잖아요. 우리 게시판에 여성 청취자 글을 남겼습니다. 예. 경사 났어요. 귀로 듣는 방송인데 이상하게 냄새가 난다. 그래도 듣기는 계속 들으실 거래요. 네. 걔가 똥을 못 끊는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이분도 스카. 스카 주아리 스카. 예. 뭐 그럴 리가 없다. 스캣이겠지 스캣. 그렇죠. 왜 재즈의 스캣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애호가시는 거. 그건 아니죠. 그만해 씨발. 뚝뚝 아니야. 그 밖에도 팟빵에 글 남겨주신 81님, 10원짜리 인생님, 존나 병신 같은데 자꾸 듣게 된다는 종식칠사님, 존나 약 빨고 만들었다는 팀덩커님, 블레스윈드님, 널님, 박세로미의 침이 섞인 요거트가 들어갔는데 왜 구역질하고 그러느냐는 캐나다 브라이. 너도 냄새 맡아 봐 이씨. 야 이분 닉네임부터가 예. 예. 아 그래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캐나다인가 호주에 갔다 오면서 뭐 이상한 알처럼 생긴 걸 두 개 선물로 갖다 줬어요. 그 캐나다 브라이에요? 아니 그게 그게 캉가루 브라이래. 아 캉가루 브라이. 그래서 나는 뭔지도 모르고 만져보니까 감촉이 예, 예. 괜찮더라고. 어때요? 맛은 어때요? 브라이 맛이에요. 뭐라고? 아니 오늘 너무 심해 다들 불알 맛이 뭐야? 아 불알이 불알 맛이지 뭐겠어 그럼.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아마 이분도 캐나다니까 뭐 여기는 캥거루는 없겠죠? 예. 어쨌든 캐나다 불알님. 박세로미가 먹다 남긴 요거트 시식권 아직 있거든요. 제가 밀리리터당 5만 원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그리고 박세롬 씨는 뭘 좀 먹으면 좀 버리도록 하세요. 영역포 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 방송 내리지 말라고 너부리 편집장에게 너는 언제 한번 이렇게 병신 같아 본 적이 있냐라고 말씀해주신 고이명박님. 고이명박 씨. 네 섣부른 판단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분명히 너부리 편집장도 언젠가 저희만큼 병신 같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예요. 아 그래. 우리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네. 총수가 빨리 입감이 돼서. 아. 네. 너부리 편집장이 총수가 되고 제가 너클볼로를 편집장으로 앉히고 제가 마쿠에서 정치부장으로 그래서 정치부장으로. 껄떡심송으로 야, 껄떡심송 껄떡심송으로 제가 마쿠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네. 조종 다 가능합니다. 이야, 내가 먹을 거야. 아 눈비 살아있으세요. 살아있어. 야. 다 부셔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 예. 박근혜한테 표창장 받아야지. 근데 그분은 주실 거야. 줘. 주지. 줘. 그래. 자, 요즘에 표창장 좀 남는데. 네, 그래서. 그래. 그리고 천하제일 농담자보다 훨씬 좋은 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신 두가파님. 근데 저는 천하제일 농담자가 뭔지 몰라요. 그래요. 제가 뭐 듣기로는 딴지 라디오에서 야심차게 객했는데 네. 게시판 가보니까 댓글이 6개인가 있더라고요. 시작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존나 망한 방송하고 저희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차 라이벌은 하이피델리티 만든 거고요. 하이피델리티는 이제 저희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렇죠. 발표했나요? 이미 발표했습니다. 예. 조만간에 하이피델리티 김진 씨가 예. 빡가능을 밟을 거 존나 밟을 것 같아요. 예. 협박 문자 내일, 왔어요. 협박. 그렇죠. 내일 막기로 했어요. 네. 블랙메일 왔죠. 네, 블랙메일. 진짜 막기로 했어요. 네. 살려주세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딴지 영진공 밟아버리고 딴지라도 접수하고 팟빵에서 정몽주 잡는 정몽주 게 잡기. 저희의 목표입니다. 야. 네, 어디죠? 뭐 순위도 안 올라 있는 초라한 방송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 네. 우리 지난 주에 바른 말 고운 말 네. 있었죠? 그렇죠. 박가능님? 예. 네. 또 병신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주의 바른말 고운말을 맡은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엄 캐스키 빡가는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차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를 바른말 고운말로 번역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큐. 자 누군가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망이에요. 그죠? 방망입니다. 방망이. 여기서 말하는 방망이란
남자들의 신체 일부분으로서 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멀티 유즈 기구입니다. 아, 원소스 멀티 유즈군요. 그렇죠. 아.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기도 하고 어허. 배고픈 자에게는 먹이기도 하고 아. 나쁜 자에게는 휘둘러 구타를 할 수도 있죠. 오. 걸리면 휘둘르지 못하실 것 같은데 휘둘르면 안 되시죠? 야 니네 다 비슷해 우리. 아니, 봐봐요. 걸리면 일단 네. 직각으로 쏘는데 너 이 새끼야 우리 와이프한테 이럴 거야 내가 이 새끼야. 아, 저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유명합니다. 게 어, 예. 저희 둘째가 네. 최근에 나왔어요. 그게 오. 어떤 마지막 불꽃이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스퍼트를 그렇죠. 예, 장렬하게 불을 살랐네요. 자, 경쾌한 리듬을 타면서 손에 잡고 흔들다 보면 이놈이 울면서 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방망이는 온도 변화와 터치에 매우 민감하여 가끔 이쁜 처자를 볼 경우 아, 네. 기립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 아, 예의 바르네. 예, 대한민국에서 어릴 때 이 방망이 껍데기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서 약 30%에 달하는 센스를 절단하는 실수를 아, 범하기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이 기구를 꺼내 가지고 놀다 잡혀 아, 예, 땀빵 생활을 하는 아주 아,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판사님이 그렇죠. 판사님이 아, 갖고 놀았죠. 네. 개구리 뛰듯이 뛰어가면서 예, 이성이나 혹은 동성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싶을 때 아, 이걸 꺼내 같이 가지고 놀면 네.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아, 이거 이 방망이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네. 인류를 영속시키는 용도에 있습니다. 아, 굉장히 성스러운 용도다. 예. 이상 바른말 고운말 방망이 네. 마치겠습니다. 이야, 어째 더 아리송해지는 것 같죠? 아, 뭐, 뭐가 명확하지가 아, 않고 왜 하나 더 있었죠 저희가 바른말 고운말. 아, 그렇죠. 파워링이 아, 있었습니다. 파워링. 자, 자 다음 바른말 고운말 큐.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조세 걸면 파워링. 여기서 말하는 파워링이다. 방망이가 너무 약해 아.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하는 껄림 같은 분들이나 방망이가 너무 유연해서 너무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진 분들이나 아, 네. 보여줄 수도 없고 방망이가 묵직하다가도 금세 쪼글쪼글한 뻔데기로 급격하게 변하는 체형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방망이 손잡이 부근에 인위적으로 조여주는 기능을 하는 링을 일컫습니다. 이야. 이렇게 조이게 되면 한 번 방망이에 모였던 피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해 일정 기간 방망이에 머물게 됩니다. 아, 이거 꼭 나중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안 제거하면 괴사할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방망이의 강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남성용 네. 성기능 보조기구입니다. 아. 지금 그럴 걸림 착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언뜻 보면 그런 네. 정도로 제가 큽니다. 네. 지금 착용하고 계신 거죠? 느낌이 어때요? 어, 이상 빡가는 게 바른 말고 말 마치겠습니다. 왜 넘어가? 자 급하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주의 가능입니다. 슝. 자 2주의 가능. 오. 무상급식으로 경남의 학부모들과 일대다로 맞짱을 뜨고 계시는 폐기의 전도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아. 해외 출장 중에 호화 고가의 아. 고급 어허. 럭셔리한 오. 엘레강스한 어. 뷰티풀한 어. 본디지 갱뱅 어. 크림파이 골프 접대로 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답니다. 야, 어, 골프에서 그걸 다 하시네요. 예. 뭐 되게 많은 걸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 이 골프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홍준표 지사는 마치 해리성 인격장애처럼 아.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대화를 하는 수준까지 인격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큐.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을 비공식 비즈니스로 내가 접대를 한 거예요. 자, 이거에 관련돼 그의 질책이 과거에 이어집니다. 큐.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비즈니스로 내가 접대를 한 거예요. 놀았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어허 참. 비즈니스로 내가 접대를 한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아~ 자기가 하면 로맨스, 아하. 남이 하면 불륜. 아, 멋지다. 자기가 하면 어. 가족 같아서 만진 거고, 어허. 남이 만지면 성추행인 거고, 어. 자기가 때리면 사랑의 매, 남이 때리면 폭행, 씨바 덮쳐버린 처제. 이런 겁니다. 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또 홍준표 지사는 골프 관련해서도 많은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아, 그럼요. 예, 2008년 10월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빗대서 이렇게 아. 발언을 합니다. 아. 서민의 아들을 자처하는 고노 너씨 개새끼야 일배 그만해 개새끼야 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경기도 골프장을 통째로 빌려 골프 파티를 한 적도 있는데 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야 아. 라고 졸라 비판했습니다. 아. 아, 전직 대통령이 테니스장 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한대요? 어, 그거 잘 몰라요. 대본이 아. 없는 거 하지 마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자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씨발 무슨 개그 콘서트냐. 네. 대부분에 있는 것만 하게. 이렇듯 골프가 일반 대중들이 누리지 못하는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을 악용해서 아. 참여 정부 때 아주 씨발 골프만 나오면 입에 침 흘리면서 개거품 물고 아작을 냈던 골프 패티시의 승리자입니다. 아. 네. 이런 증상을 가르켜서 네. 전두엽 박회장 골골 빡가는 선생은 이렇게 이분의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홍 반장의 증상은 도저히 인간의 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서 7시간의 강력한 사랑의 애무를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남자 간호사에게 왼쪽 궁둥아리를 그랩치 시간 동안 잡혀야 하고 상의를 다리한 채 핑두가 사라질 때까지 가족 같은 분에게 만짐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뛰어가서 현역 병장에게 구강 성교. 야, 그만! 그거 아니야. 야, 방송을 하셨더니 간호사. 네가 무슨 그레이야? 네, 구강 성병 검사를 3개월 동안 받고 아, 네.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아, 3개월. 예, 그리고 병원 식사는 네 돈으로 쳐드세요, 씨발. 이상 홍준표의 유태이탈 정신병, 네. 정신질환 치료 가능하다. 가능하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야. 잘 들었고요. 네, 바로 2주의 네. 불가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슝. 예. 2주의 불가능 거의 없답니다. 아우, 빡가능님이 1인 3역을 했어요 방금. 홍준표가 됐다가 갑자기 급 필요해집니다. 이거, 이거 우리가 듣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청취자들 어떻게 됐냐. 괜찮을까? 예. 청취자들의 청각 보호를 위해서 예. 내 걸 앞으로 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 예. 조카씨. 아니 배경음악 아름다운 깔아놔도 돼요. 알겠어요. 아, 조지 위스턴 같은 거. 네네. 예. 이름도 조지 위스턴이 뭐야. 자, 이번 주에 불가능은 금융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려운 예. 얘기 아니니까 얼굴 구기지 마세요. 네.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네. 이번 달 30일을 기점이니까 3월 30일이죠. 네. 3월 30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이거 좀 바꿔줘요. 아, 서럽네. 서러운 네. 예. 새로운 서민형 재형저축을 일제히 출시했습니다. 재형저축이 뭐예요? 이게 이름이 굉장히 거창한데 근로자 재산 형성 대축입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어렵네요. 이 저축을 하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만기는 7년 정도인 경우가 많고요. 연 금리가 대충 4%, 5%대 정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네.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증여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게다가 금융 혜택으로 또 주택 자금 및 소액 자금 융자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아, 일견 딱 보면 서민들이 손쉽게 네. 세금 삥을 피해가면서 목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금융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최초에 만들어진 의도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1995년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다가 이게 부활을 했어요. 누가 부활을 시켰느냐? 우리 각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또 너무 저축을 안 한다. 네. 또 이런 또 하여와 같은 은혜로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젊은이들 목돈 만들라고. 아, 졸라 성운이 만극해요. 이게 왜 각하의 뜻이냐? 각하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네. 공약 중에 지키시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지키셨네요. 예. 근데 이번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연금리가 2.8%에서 4.4%대라고 해요. 뭐 금리야 뭐 어차피 지금 다 금리가 바닥이니까요. 예. 근데 좋은 점이 굳이 7년까지 유지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늦는 순간 비과세가 되나요? 아, 늦는 순간은 아니고요. 예. 3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아, 중도. 중도 해지를 해도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자, 연말 정산을 우리 각각께서 이 직장인들 유리지갑으로 엄청나게 뜯어가셨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재형저축으로 우리가 복가시가 된다. 아, 예. 그렇죠. 아, 니들 너무 쓰지 말고 저축해라. 아, 이제 새로운 그 저기 뭐야, 아까 그 스마트 혁신을 위해서는 예. 아,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셨던 거죠. 네, 이제 이 굉장히 좋은 저축 상품에 저축을 하려면 아주 사소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소득형, 청년형 이렇게 있어요. 네. 소득형은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네.
근로자 혹은 그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네. 사업자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1600 이하면 연간 종합소득이에요 여러분. 지금 딴지 모든 그래요? 직원 해당되는데? 야 이게 막 까는데? 이거 해야겠다. 빡가는 저축해야겠다. 가입 가능하고 소득 확인 증명서 제출해야 돼요. 예. 내가 1년에 2500을 못 번다. 아, 딴지는 다 해야지. 내 소득 금액이 1600이 안 된다. 예. 이걸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청년형이요. 네. 중소기업, 대기업은 안 돼요. 예. 중소기업 재직자만 되고요. 예.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여야 됩니다. 나네 나. 딸러네. 나네 내가 해야 돼. 네. 요즘은 대학 진학률이 뭐 7, 80% 이상 그렇죠. 80%가 그렇죠. 넘어가는 걸로 이미 청년형에서 7, 80%는 까고 시작하는 거죠. 예. 소득 기준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 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역시 내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다. 내가 대학을 간 적이 없다. 이건 도대체 몇 퍼센트가 해당되는 건지는 쫙 긴가민가 합니다. 네,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청년형은 안 되죠. 네. 남은 건 소득형인데 일단 총 급여액이 제가 2,500이 넘어요. 그렇죠. 네. 1년 동안 받은 월급을 다 합쳐서 2,50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대충 월급 계산해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200 가지고 가족 부양하고 돈 남으신 분들은 야 씨발 이게 이거 누가 해 이거를. 돈 남으신 분들은 아니야, 이거. 이 재형저축 이용해서 재산 형성하시면 네. 되는데요. 네. 또 있어요. 혹은 네. 뭐 닭집이나 이런 거 하시는데 네.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1,600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재형저축을 통해서 예. 세금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언제부터냐 그러면 가입하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예. 우리 각하 임기가 언제까지죠? 끝난대. 그렇죠. 야 우리 각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씨발 재형저축 이거를 사람들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거, 조건들 까다롭게 한 것 같아 일부러.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정말. 예. 누가 이걸 해? 나밖에 없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 저 느낌이에요. 그 네. 군대 처음에 신병으로 딱 입대했는데 되게 병장이 자상한 목소리로 그렇지. 저 밥 먹고 있는데 네. 천천히 빨리 먹어 이런 거잖아요. 왜 신병 교육 때 가면 네. 건빵 한 봉씩 던져준 다음에 네. 2분 안에 다 처먹으라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연말 정산 털려서 짜증났지. 그러니까 여기 저축해. 응? 근데 너 연봉이 3천이야? 대학 나왔어. 네. 다음 기회를 네.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재형저축으로 재산 형성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해봤자 얼마나 늘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지금 빡가능이 네. 이 정도 봤는데 네. 저는 재산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아까 통장에 얼마 있다고 하셨죠? 20원도 없어요. 네. 20원씩 월로 20원씩 모으면 1년에 200원 모으나요? 거기에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뭐 0.14%니까 예. 뭐 몇 원이야? 몇 원? 야, 200원에 14% 진짜 하면 진짜 고맙다. 14원, 0.14% 떼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꼼꼼함이 돼요. 그렇죠. 잘 들어봤고요. 2주의 아리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이주의 아리송은 근간의 화제가 된 예원의 예.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아닙니다.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안녕. 추워요? 너 한번 갔다 와봐. 안 돼. 너무 싫어? 아니 하는 건 괜찮고 보는 건 좋아? 아니 아니. 너 어디든 반말 아니? 아니 아니. 추워가지고 아니야.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렇겠죠? 네? 저는 사실 이 동영상이 네.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 태도가 아리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티튜드. 애티튜드. 세상 사는 게 다 싸우고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예인이 사실 벼슬도 아니고. 맞습니다. 똑같아 사람이라. 똥 싸고 오줌 싸고 개도 사람이고 욕도 하고 멱살 잡고 그리고 살지. 그리고 걔네들 뭐 성인 군자도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는 왜 그 여자, 그치 스무 살밖에 안 된 여자의 석가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는 걸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스무 살 넘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환호하고 발끈하고 흥분하고. 흥분. 누가 흥분했어? 그러니까 난 누가 흥분했는지 알아. 아까 빡가는 팬티 얼룩이. 어쨌든 그렇게. 나 더러운 새끼들이야 일 못하겠네 자. 어쨌든 그런 기사가 악용되고 그런 유통이 돈이 되고 그런 가십이 진짜 우리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기사를 우리가 안 눌러야 돼. 예. 그리고 걔들 이제 막 20, 30대 혈기 왕성한 유격 넘치는 젊은이 유격 넘치죠. 그렇죠. 쌈질은 인간사회 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버스만 타도 중고등학생들
어, 버스 안에서 욕하는 거 들어오면 살벌해요. 살벌하죠. 그 중에 예원도 있었어. 타이밍도 있었고. 그 중에서 욕 제일 찰지게 하던 애였을걸? 그러니까. 그럼. 아니, 그 정도면 약과야. 그럼. 간절한 애죠. 욕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그걸 갖고 각가지 패러디나 해대고 광고, 광고도 나왔어. 야. 각 광고. 아. 야, 아. 너 맞아. 어디서 반말이니? 반말이지. 너 어디서 반말이니? 아니, 아니. 치킨 한 마리지. 언니 치킨 마음에 안 들죠? 반말이네. 아니 이거 한 마리 그래 어? 치킨은 한 마리씩 그래요. 먹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맨날 뭐라 그래요 또 어. 연예 기사로 정치권 뭐 덮는다고 하잖아 어. 심지어 김총수도 디스패치가 뭐 수지 따라붙는 거에 뭔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잖아 예. 어? 근데 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요 예. 우리가 클릭 안 하고 쌩까고 관심 없으면 걔들이 그걸 이용을 해먹고 싶어도 못해 못하지 그리고 이게 관심을 둘 만한 것도 아니야 씨발 도선생 같네 그래 아니 사실 아니야 솔직한 말로 아 근데 나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 아 카톡이 아니 텔레그램이 껄림이더라고. 뭐 동영상을 보냈어. 이거 봤냐고 하면서 예원 그 욕. 아 나 이거 할 거라고. 이거 할 거라고 보낸 거지. 어? 네. 나도 관심을 갖네. 예. 그렇지. 반성해야죠. 어쨌든 어. 그래요. 보면 우리가 보, 그 이게 바로 유체이탈 화법이죠. 맞습니다. 홍준표나 지금 걸리는 똑같아. 어쨌든 어, 그래요. 네. 우리가 자꾸 리얼리티 리얼리티 하니까 어, 보통 연예인들 그 화면에 잡히는 게 진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아, 어, 심각한 우산입니다. 아 그럼 심한 사실 이제 이순재는 그럼 진짜 집에서 야동 아, 보죠. 보겠죠. 어, 보시겠죠. 아 형 어. 그 어르신인데. 어르신도 보지. 어. 근데 뭐 그건 아, 뭐냐. 스포도 오시겠죠. 뭐 옛날에 왜 그 점나 점나고 악녀 연기한 그런 여자. 어. 아, 걔가 진짜 뭐였죠? 나쁜 년이냐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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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박해일은 진짜 뭐 상습 강간범의 살인범이 아니죠. 걸리면 정말 몽골촌에서 도끼 들고 다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어. 예전에 왜 도전 지구 탐험 되는 예. 거 보면 왜 그 나라 막 가가지고 고생하잖아. 야. 사실 다 민속촌이야. 아, 정말? 나도 사기 친다고. 아, 그럼 그 민속촌이야? 그럼 걔네들 다 돈 받아요. 아, 나 몰랐어. 추장 집 지금 텔레비전 다 치우고. 어. 아 진짜요? 걔네 추장은 나이키 에어 아니면 안 신어. 아, 정말? 돈 받는 거 그럼요. 가옥걸도 실제로 안 더럽잖아. 그럼요. 아, 얼마 깨끗한데. 속옷도 다 드라이핏이야. 나이키 드라이핏. 장난. 나 오늘 아침 데려 입고 나왔어 속옷. 저 젠틀맨이에요 저. 넌 아니야. 아 젠틀맨이라고. 아, 아니야 넌. 넌 아니야. 그리고 왜 정글의 법칙 보시면은 다 관광 코스인 거 다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아니면 위험해서 촬영을 못해. 그치. 근데 뭐 그게 우리만 그러냐? 멤버 세스 와일드 보면 맨날 곤충 먹고 코끼리 똥 짜가지고 물 마시는 개 있잖아. 네. 걔도 카메라 끄면 피자 먹어요. 피자 먹어요. 그래 이거 트위터 돌고 막 그랬잖아. 예. 헬기로 배달해서. 그렇다. 제 스케일이 좀 커. 호텔 잤다가 나와가지고 로커 찍고. 근데 그러면서 국정원의 음모네 뭘 또 덮네 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참 아리송합니다. 그렇지. 그걸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네. 덮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덮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은 국정원 음모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 끊고. 우리가 수지 놔줘. 야. 예원한테 관심 끊어. 그러면 그거. 이용 안 당하는 겁니다. 근데 씨발 수지 나쁜 짓. 날 버렸어.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이용 당할 일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이게 이상 이주의 아리송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어요. 네. 아까 그 여자 연예인들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만 그렇게 씹어요. 그렇죠. 아, 약간 윗사람이다. 제가 좀 높아 보인다. 뭐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양복에 뭐 좀 달았다. 그럼 또 안 씹어. 정말 씹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 그쵸. 애매한 연예인 씹지 말고 네. 진짜 씹을 사람도 씹읍시다. 네. 그러시죠. 네. 그래도 수진은 나쁜 년이에요. 씨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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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 주에 신설됐어요. 이회 신설된 네. 새로운 코너. 예. Yeah. 2주의 개새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술가의 뮤즈가 되는 것은 네.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로망인데요. 아, 예술가의 뮤즈가 뭐예요? 뮤즈. 뮤즈 몰라요? 영국의 락밴드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한 존재. 베토벤의 그 누구죠? 베토벤의 그 거시 있잖아요. 왜? 모차르트? 아니 뮤즈라니까. 베토벤의 뮤즈는 짤 거 포스트인가요? 걔는 포스토이 뮤즈인가? 나저 그냥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뮤즈를 넘어서서 나를 예술 작품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 있어? 네, 픽업 아티스트라고. 아, 픽업 아티스트. 얘네들. 아. 이거 이 픽업이 그거잖아요. 그 주워 올리다. 아, 그죠? 아, 주워 올리다. 어. 나 근데 픽업. 나 이 새끼들한테 돈 내는 새끼들 더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픽업 아티스트인 줄리안 블랑이라는 분이 입국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딱 픽업 아티스트처럼 생겼네. 줄리안 블랑. 이게 소개할 때 입 굴려줘야 되거든. 줄리안 블랑. 그렇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여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가, 술자리 이후에 여자를 어떻게 뭐 하는 방법 이런 거를 1인당에 300만 원 정도를 야 이런 거 돈 주고 배워 미친 새끼들 이거. 아니 이런 거 돈 주고 배워. 아, 여자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간단하잖아. 간단하죠. 한 대 때리고 도망 나오는데 존나 쫓아온다고 그러면 없다님은 때리고 빡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아 그치. 약을 타요. 약을 타고 방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죠. 딴 나라 아티스트 이야기는 이쯤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 우리나라에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네. 픽업 아티스트를 검색해서 이제 제일 네이버 상에 위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지글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몇 문장만 제가 거기 공지글을 읽어드릴게요. 생각보다 진리는 단순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보기를 바란다. 여자가 보시는데 뭐 난리 났어요. 픽업 아티스트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오퍼링 밸류다. 네? 오퍼링 밸류? 가치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결핍한 패러다임에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한 개념이다. 뭔 뜻이야 씨가 이게? 이게 뭐야? 뭔 뜻이야 이게? 아 이거 쓴 새끼는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모를 것 같아. 이런 걸 보고 병신체라고? 아 보급 병신체. 아 이거 보급 병신체라고. 오로지 풍족한 패러다임 속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 할 수 있는 행위다. 참고로 어퍼링 밸류에서 야 너 읽어. 외국어 외국어 배우는 대학교 다니다며 너 이러라 발음이 그게 뭐야. 오퍼링 밸류에 대한 이론은 황금률과 부메랑의 원칙을 기반으로 뭔 말이야 씨발 이게. 황금률과 부메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대요. 황금률과 부메랑의 원칙. 제가 보니까 망망의 원칙이 아닐까. 부메랑은 뭐 부메랑이야. 근데 사실 부메랑처럼 휘면 개새끼. 황금률이란 예수님이 한 말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뜻이고. 아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인 거야? 픽업 아티스트.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 부메랑의 원칙은 자신이 한 행위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개념이다. 아, 존나 쉬운 개념인데 알고 보니까. 이 아티스트들이 받는 수업 비용을 살짝 알아보니까요. 제일 기본적인 가정이 188만 원. 이거 커리큘럼은 알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막 가입을 해야 되고 막 사이트를 옮겨가야 되고 그래서 모르고 제일 비싼 게 550만 원. 야 무슨 씨발 중고차 한 대 값이야. 이거 여기서 근데 배우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세로마 너 볼링 좋아하니? 왜요? 다른 건 아니고 네가 가슴에 볼링공 두 개를 넣고 다니는 줄 알았어. 이 씨발 이게 멘트야. 이게 뭐야? 이거 돈 주고 550만 원 주고 배우는 거야? 근데 그 밑에 가로치고 글래머일 경우, 그 다음에 글래머가 아닐 경우에는 난 네가 엉덩이에 볼링공 두 개를 넣고 다니는 줄 알았어. 이거 씨발 돈 주고 배운. 자 이거 또 또 있네요. 550만 원에 네. 야 구속 수감을 배우겠네요. 예. 아 그 밑에 연애 코치 곽현호가 만든 기술로 섹슈얼 토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선아, 너 입술 언제 생산했니? 왜요? 아 입술이 너무 새 제품 같아서 말 아 씨 이게 뭐야 이게? 아 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픽업 아티스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입술이 너무 새 제품 같아서 말이지. 아, 괜찮아 조만간 새 제품을 훔쳐갈 남자가 생길지도 몰라. 야 이 개새끼야! 아, 나 진짜 열받는다 이거. 야 씨발 이걸 돈 주고 배워 이런 거를. 사실은 이거 픽업 아티스트들 어떻게 빨리 끊어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안 됐고 짠하잖아요. 550만 원 주고 이런 거 배우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당해주는 게 좋지 않나. 야 마지막에 이상해지잖아. 야 이상으로 2주의 개새끼였습니다. 아 이거 좀,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아, 야 놀랍다 근데 정말. 야, 이거, 이런 거를 진짜 배운단 말이야. 야, 이런 대화의 기술들을. 차라리 이런 거 하지 말고 550만 원 여자한테 줘요. 백사줘. 백사주든가. 맞아, 차라리. 그게 낫지. 야 550만 원을 꽁돈을 지금 아무나 얼마 전에 그 샤넬백이 내렸잖아. 500이면 하나 산다고. 아, 그래요. 그럼 난리 나.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던져주면 야 아, 이러면서 그냥 확 던져주면은 게임 끝나는 거거든. 아니 돈따발로 500장을 만든 다음에 얼굴에 막 야 일로 와. 아 그러는 거야. 폭도 가겠다 이씨.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포르쉐를 한 일주일 렌트해. 아, 렌트를 해서 괜찮다. 그럼 돼. 되잖아. 사실 포르쉐 키만 있어도 돼. 키만. 그렇죠. 키만 있어도 돼.
그 클럽 가고 쫙 그리고 올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차를 렌트를 해서 허 말고 호 있어요. 호나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다 빌려서 개인 렌트. 허 하면 되겠다. 허. 아니야. 그녀 허. 그러니까 그 렌트도 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배운다니까. 이런 거 배워. 돈 주고 배워. 카리테도 딱 그걸 갖고 포장마차 가서 예. 오뎅국에 소주를 마셔. 그럼 여자가 반해. 여자가 반하는 거구나. 왠 줄 알아요? 이 오빠가. 이 오빠 소탈하다. 검소하기까지 한 거야. 이야. 사실은 그냥 돈이 없는 건데. 나한테 550만 원 줘. 내가. 아 또 요즘에 이런 게 있대요. 예. 픽업 아티스트들을 피해가는 방법을 강의를 합니다. 그 330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강의하는 새끼들도 연애 코치예요. 아니 왜 이런 걸 코치를 받아? 그럼 나중에 어 저기 뭐야 연애 그 마지막에 가서 그거 할 때도 코치 받을 거야? 지금 삽입 각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래로 50도만 내려보시겠어요? 막 이런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러지 말자 진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배워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절대 읽지 마세요. 시간 나면 차라리 만화책이 있는 게 나아요. 성공학 이런 거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 수많은 실패자들 중에 유일한 한 명이라는 거지. 절대로. 그리고 보세요. 주식 책도 사는 사람 있는데 주식책 써가지고 돈 번 사람 찾아봐. 없어. 아무도 없지. 오죽하면 책으로 살라고. 그렇지. 직접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책 내 새끼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책은 뭐하러 왜네. 내. 그러니까요. 자기만 정보 갖고 있으면 되지. 그렇죠. 노하우 갖다가. 그리고 이 외로운 남성들 이런데 돈 내지 마시고요. 보세요. 다 집신도 짝이 있어요. 제가 껄림 형수님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기가 막히게 미인이에요. 다 짝은 있다. 다만 뻘짓만 안 하면 된다. 네. 참, 예, 우리 남성 동지들 참. 네. 우리 왜 배웁니다. 여기서 이런 뻘짓을 하는 거예요? 자, 네. 저 박세롬이 양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때까지 2주의 개새끼였습니다. 백분 토론 갑시다. 예. 예. 아. 아까 전에 있던데. 분량 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왜? 껄림 멋있대요. 껄림 멋있대요. 누가요? 아, 다빈 씨가. 다빈 씨 나름이 없어. 야, 이게 내용이 다야? 네. 나 없어, 나. 자, 백분 토론 예. 오프닝이나 한번 들려주세요. 그 느낌 좀. 자. 기분이 좋아 죽겠는데. 에서 무시하는 껄림의 말을 뒤로한 채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옆에 그럴 껄림은 어때요? 그럴 껄림은 멋있어. 멋있다고? 와 정상이 아니구나. 본인도 제 정상이 아니야. 내가 좀 그런 스타일 좋아한단 말이야. 결론은 거의 없다는 그럴 걸 아니고 그냥 뭐 셋 중에서는 제일 이제 그분 올라오잖아 언니. 거의 없다에 대하여 쌀벌한 논평을 했는데 그것은 다음 회차 때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분 토론 진행자 손석걸 인사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여러분께 주제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백분 토론은 시사, 정치, 경제 분야의 고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이니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경거망동이나 지나친 웃음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장내 소란이 염려되기에 본 토론회에서 소음을 유발할 시에는 딴지 편집국 사무실 냉장고에서 가져온 작년 9월부터 있었던 한 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있는 무슨 이게 레몬청? 뭐 오미자 레몬청. 오미자 레몬청. 네. 밥 생각이 나는 매운맛 소스. 저걸 먹으면 정말 밥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해찬들에서 나온 새콤달콤 초고추장. 해찬들 광고 꼭 부탁드리고요. 네. 칵테일로 제조해. 박세롬이 씨가. 네. 직접 그 칵테일 쉐이커를 갖고 오셨어요. 제조의 마법사. 제조를 했으니 절대 경고망동은 저희가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네. 동작을 변 시재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변희재의 국회의원 당선은 가능한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대변사랑연합회 간사이자 인간 A팀 각설 동전합회 총장이신 변가능 총장님.
안녕하세요. 변희재의 속마음과 성적 리비도가 융합해 인격체로 탄생한 변희재의 슈퍼에고 변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변희재의 숨겨놓은 성적 취향과 스칸물 외장하드 속의 숨은 품번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애국 보수 진영 여러분, 저에게 별풍선 좀 많이 쏴주세요. 가스통 할배 여러분, 위험한 가스통 팔아서 저에게 돼지고기 좀 300인분 사주세요. 변가능 총장님의 유일한 적수는 아프리카의 철구. 혹시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간장으로 발가락으로 양 짜장면 뒤집어먹는. 예. 자, 다음으로 도종 빨갱이 보존문화연구회 수석연구원이자 전국 자식들 연합회 당수이신 거의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빨치산부터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까지 네. 전부 싸잡아서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 쳐놓고 싶은 3대를 감방에서 만나게 하고 싶은 전국 자식들 연합회 당수 거의없답니다. 네. 저희 자식들 연합에서 이번에 우리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의 필수 아이템이자 기본 사양인 가스통을 네. 소형으로 개조해서 네. 우리 어르신들의 관절과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별도 판매 사양으로 저희 소형 가스통에 장착 가능한 토치를 네. 독점 개발해서 시발 좀 신음 좀 내지 마 시발 내가 못 참겠어 시발 토치를 독점 개발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급받은 컵라면을 바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큰 도움 드렸고요. 집회 나가는 부모님들의 필수품 소형 가스통 지금 신청하시면 허리에다가 가스통을 차실 수 있는 양가죽 복대를 함께 드립니다. 전화번호가 02948 됐고요. 네, 네. 회사 광고는 여기서 할 수 없고요. 네. 마지막으로 본 토론의 웃음 카운트를 정리하고 벌칙자를 정한 100분 토론의 앵무새 박세롬이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공감 라디오 공모전 심사위원직을 단칼에 거절하고 온 박세롬입니다. 그게 뭐죠? 의정부시 공감 라디오 공모전 심사위원직. 네, 왔어요. 전화로. 뭘 하라고요? 심사위원. 네네, 팟캐스트 PD님이시죠. 그러면서 박세. 네. 나한테 연락이 안 와?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는 정봉주 의원의 예. 오퍼를 받기도 했죠. 오퍼를 받기도 했죠. 이거. 근데 왜 나 연락 안 와? 미친 게 여기 남았어. 어쨌든 네. 두 분 인사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네. 봉주로. 뭐라는 거야? 네. 자, 우리 오늘 예. 주제인 변희재 국회의원 당선은 가능한가 동작을 이 토론 시작에 앞서서 두 분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네. 변가능님. 안녕하세요. 변가능입니다. 랜선과 키보드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명실상부 제가 최고였습니다. 이거 봐요. 누가 당신이 최고라 그랬어요? 일베가 보세요. 내가 변땅끄야 변땅끄. 네. 예. 변땅끄란 별명을 일베에서 얻고 부릉부릉 탱크를 타고 민주화된 세상을 격파시키는 종북척결의 역군이었습니다. 키보드 하나로 인터넷 무림을 제패하고 수많은 문파를 격파하고 논리천재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랜선과 키보드와 댓글로 맺어진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과 사람과의 주먹과 칼로 이루어진 보수의 깃발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관악에 뼈를 묻을 각오로. 하여튼 관악에서 당선이 안 되면 그냥 거기서 안 나온다는 각오로 이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변 가능 총재님 완벽하게 빙의가 되어서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거의 없다 당수님의 네.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한숨이 나오는 작태가 아닌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는 번지점프한다고 변 대표의 출마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다.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변 대표가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이분이 또 여자 연예인 한번 건드려보겠다고 책까지 쓰신 분이니까 그거에 또 히스토리가 있죠. 뭐 진중권 씨 화장실에서 네. 책 놓고 온 설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죠. 네. 책으로 똥을 닦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 두고 나와서 삐졌다고 했던 설.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보면 네. 최초의 픽업 아티스트다.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연예인 한번 건드려보겠다고 책까지 내신 분이니까 권력을 손에 쥐면 내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뭐라도 어디서 좀 그랍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뭐 죄송합니다만 상판을 보아하니 어디서 돈 주고 하려고 해도 웃돈을 얹어줘야 될 것 같고 고깃집에서 고기 깎는 거 보니까 별로 돈도 없어 보이는데
유명세를 이용해서 권력이라도 손에 쥐어야 뭐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 대표는 아직 레벨이 안 돼요. 그리고 아직 변 대표는 필드에서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네. 뭐 그게 뭔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 다 들어봤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먼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변 대표의 보궐 출마의 그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두 패널 분의 심도 있고 철학적인 깊이 있는 답변, 인문학적인 네 제가 먼저 이 아니지 변가능님께 먼저 굉장히 인문학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그 변가능님이 창창할 나이인데 실례지만 욕구는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뭐 1일 1달 하시나요? 3보 1달 하시나요? 모아서 폭달하시나요? 선거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낸신행 사랑합니다. 개새끼야.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아 그렇죠. 제가 터져서 대단히 네. 죄송하고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건한 토론 방송인 만큼 웃음을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앞에 쉐킹 이 레몬 액체가 총이 저기 뭐 안에서 뭐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조심해 주시고요. 네. 자 다음으로 그래서 뭐 지금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복지가 굉장히 큰 아젠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관악구의 복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관악구 복지요. 그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요. 저기요. 아, 그리고 복지라는 게 네. 국민 달러가 2만 5천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4만 달러까지 가야 돼요. 아. 4만 달러 가야지 이제 그때 돼야 이제 복지니 기초 수급이니 뭐니 해결하지. 지금 아직은 이 정도 돈 벌어서는 쓸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떤 것도 여기서 복지 관련 직거래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복지가 없는 나라군요. 그 4만 달러 돼야 돼요. 4만 달러. 아니 솔직히 기초수업자에 대한 좀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럼 제일 부자라는 게 있다고 지금 연 공부를 할 텐데 네. 국민소득이 일단 지금 우리가 2만 5천 달러에서 멈춰 있는데 4만 달러까지 가야 돼요. 4만 달러까지 가야지 무슨 복지니 기초수급지 다 해결이 되지. 네. 쓸 여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뭘 논의해봐야 다 쪼개고 해가지고 다 엉망된다. 그러면 뭐 기초수급자나 솔직히 네. 현실은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뭐 이 새끼들이 진짜 박세롬이 특제 벌칙 주스 안 먹으려고 공부 졸라 해왔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재미없으니 빨리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빡가능 씨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애국보수 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애국보수는 두 개요. 아, 그래. 아, 두 개. 종북 척결. 아. 북한 씨발놈. 아. 이 두 개가 대한민국의 애국보수입니다. 네. 아. 제가 지금까지 애국보수단체 강연이다 몰라 졸라 많이 나가봤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아무거나 씹으러 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마지막에 종북 척결! 3대 세습 반대! 김정은 귀두머리!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보수입니다. 도저히 방송에 내보낼 수 없어서 중략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떤 곳입니까? 특히 우리 변 대표의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애국보수당, 새로누빈당, 네. 그 선별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변 대표는 아직 자격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변 대표, 논문 복사 해봤어요? 여자 아나운서한테 넌 나한테 다 줘야 돼 이런 얘기, 이런 호방한 프로포즈 해봤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바바리맨 해봤어요? 도대체 당신 해본 게 없잖아. 군대 나갔다고 말이야, 이 빨갱이 같은. 아직은 변 대표가 이 필드 살 일이 남아있다. 우리 또 이 일베 파워. 이걸 또 총 결합시키는 이런 것도 우리 변 대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선거를 하려고 주지 말고 아직은 좀 더 커리어를 쌓아야 할 때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두 분 총재한테 백분 토론을 준비하러 했는데 진짜 준비를 했어요. 야 개새끼다. 야 이거 안돼. 여기가 무슨 천국이야. 이거 많이 안 되네. 내가 볼 때는 칵테일에 지난주에 쫄아가지고 지난주에 빡가능이 마시는 걸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독하게 준비를 했다. 시발 진짜 공부했네. 그래요. 다시 돌아왔어. 네. 아 다시 돌아왔나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변 대표가 진짜 당선이 되었다. 아. 근데 그렇다면 그쵸,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예. 변가능 중략. 이번에 이렇게 내가 액션을 취해주니까 미디어워치랑 여기저기 제가 활동한 단체 기부금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꽁돈 훔쳐가지고 고기 먹는 재미 쏠쏠합니다. 근데 뭐 듣기로는 정식 매체에서는 인터뷰가 신청이 안 오고 딴지일보에서만
다음 질문 이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변 대표의 든든한 우군, 예. 과연 일베에 지원 사격은 있을 것인가? 아, 뭐 당연히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일베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중략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일기, 빨리 변당 그에게 가서 키보드를 가져다 줘.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보드가 없으니 방력이 좀 달랐어요. 아무튼 일베 지원 사격을 바라고 있지만 제가 입 밖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혹이 있을지 모르는 일베 때문에 다가 저희 피해가 좀 더 크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네. 크게 반성이 되고 있는 게 너무 무리한 걸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니들 왜 진지해져서 왔니? 씨발. 어? 저거 어? 먹기 싫어서 씨발. 그래요. 네. 뭐 씨발. 뭐 재미 한번 있으면 재미 한번 또 없는 거지 뭐. 그래요. 아직 끄지 마시고요. 네. 도저히 방송에 내보낼 수 없어서 중략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역시 무슨 소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월요일 날 녹음을 했어야 된다. 아. 이틀을 더 주니까 더 열심히 네.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를 도저히 아, 씨발 이거 오늘 네. 변 대표의 국회의원 출마 관련해서 네. 아주 큰 소득을 하나 얻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주제로 백분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괜히 출마해서 우리한테 네. 주제 주지 마라. 우리한테 좋은 떡밥인 것 같았는데 지레 맛이었다. 물어보니까 이게 낚시 바늘이네요. 너희들이 머리를 쓰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가 정치 부정한데 그래놓고서 이번 주 백분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면서 영원히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박세로미의 집계 상황 알아보고 벌칙 수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길게 말할 것 없이 네. 제 맞은편에 노랗게 앉아 계신 아 여러분 드디어 껄림이 파남종에 껄림이 빠집니다. 난 오늘 백분 토론 충분히 만족해. 새콤 달콤 초고추장 갖고 온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저 기어다니는 거 뭐야 야, 저거? 그 밥 생각나는 매운맛 소스 언니? 저 색깔이 진짜... 곰팡이 색깔이야 저거. 얘 진짜. 야 이걸 먹으면 밥 생각이 나? 씨발. 아 나 손에 묻었어. 아 밥에 줘봐. 빨리 마시고 끝내게. 자 한번 쉐키 쉐키 해주세요. 뚜껑 따줘 거기. 아 근데 이게 색깔이 괜찻아요 보기보다. 마이크에다 대고 토하지 마. 아 듣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맛이 어떠세요? 우리 벌칙 바꾸자. 이거 못 먹겠다. 아, 껄림 트랜스 상태예요. 트랜스 상태. 아, 벌써 나 또 좀 나왔어. 저는 맛을 위해서 청 만들고 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넣겠다고. 이 밥 생각나는 이 소스 본인이 넣겠다 그랬잖아요. 야, 근데 이건 뭐니? 아이고, 골치 아파라. 자.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화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브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제발 다음 주에 봐요. 네.